저희가 갑자기 교육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을 도구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느끼는 감정과 인공지능을 하나의 어떤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떤 능동성과 행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대상이라고 본다면 이걸 좀 받아들이는 감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교수님의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인공지능은 무언가를 잘 기입된 것들을 잘 인출하고 그 인출된 것들을 잘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자신이 인출하고 생성하고 재구성한 것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 스스로 자의식을 가지고 가치 판단과 비판과 평가를 할수 없는 부분이 인간과 다른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들어가서 발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사실은 많은 논란과 많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지니어들이 이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그게 AGI의 불꽃. 불꽃이 막 이제 일기 시작해서 초입에 접어들었다. 그런 건데요. AGI라는 게 뭐냐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말입니다. General Intelligence는 일반 지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일반 지능하고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 특수지능입니다. 좁은 지능, 지능적인 활동을 한 가지를 아주 잘하는 게 특수지능입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는 바둑만 잘 두고, 또 쿠쿠는 밥만 잘 짓고, 각각 특화되어 있는 그 인공지능에 비해서 일반 지능은 두루두루 잘한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지능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일반 지능입니다. 그게 이제 인공지능 형태로 구현되면 인공 일반 지능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챗GPT는 말도 하고 말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코딩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거야말로 하나의 어떤 인공지능이 여러 영역을 오가면서 어떤 과업을 해결하기 때문에 일반 지능의 출발점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취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지능의 특성이 무엇일까를 좀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인간은 일반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문어도 갖고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일반 지능이 단지 여러 영역의 일을 처리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 컨트롤 타워, 이 여러 영역을 오갈 수 있는 어떤 제어 능력이 있다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혼자서 여러 영역을 자기가 제어하면서 오가면서 문제를 푼다. 과연 그렇다면 거꾸로 챗GPT가 과연 그러한가? 저는 이 맥가이버 칼에 많이 비유를 둡니다. 맥가이버 칼 모르는 분 계신가요? 다들 연식이. 맥가이버라는 제목의 미국 드라마가 있었죠. 이 스위스 아미나이프 이거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맥가이버 칼이 그러면 야, 이게 얘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일반 지능일까? 일반 지능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 없으시죠? 당연히. 얘는 칼이에요. 맥가이버가 바로 일반 지능을 갖고 있고 그걸 칼을 통해서 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번엔 챗GPT가 그런 걸까라고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챗GPT는 언어에 기반한 언어 안에 이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언어 안에는 여러 영역들이 있고요. 그 여러 영역들 중에는 이 언어와 짝지어진 그림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챗GPT는 결국은 자기가 이 전체를 제어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기보다 미리 짜여진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대로 인간이 시키는 일을 수행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지능이기는커녕 어림도 없다. 가끔 이야기 드리는데
인간과 아메바가 더 가깝지, 아메바와 챗GPT가 더 가깝진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술의 조금 문외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런 생성 인공지능이 한 단어와 한 단어 사이에, 일종의 그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매개변수라고 할까요? 그 매개변수가 계속해서 급증하면, 그래서 곱하기를 계속해서 연승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반적인 오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할 말이 많아요. 매개변수, 영어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GPT-3 같은 경우에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1750억이면 우리가 잘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자,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챗GPT는 GPT라는 언어 모델, 초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얘가 성격이 어떠하냐?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언어를 긁어모아서 학습을 하면서 뭘 했냐면 그 단어들 간의 관계를 학습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하나하나의 값이 파라미터, 매개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전 있잖아요. 사전에서 어떤 단어를 찾고 그 단어와 또 다른 단어를 찾는다 쳤을 때 이 두 단어 간의 관계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고 어떤 경우는 드물고 이것들을 다 찾아낸 게 1750억 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그 매개변수를 다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습한 값이 있으면 그걸 적절히 활용해서 문장들을 만드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매개변수가 무슨 뜻인지 찾으려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진짜 이거 설명이 어려워요. 하여튼 단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값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게 1750억 개라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왜 주목을 받았냐면 처음에 이 GPT라는 모델을 개발해서 이 매개변수를 최대한 많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얘가 특별한 기능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마치 인간이 어떤 지능을 갖고 이야기하듯이 뭔가 그런 특성들이 발현된 게 놀라웠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엔지니어들이 매개변수를 더 많이 찾아내면 얘가 지능적으로 더 뛰어난 어떤 결과물을 내고 그러다 보면 인간하고 가까워지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던 거죠. GPT-4는 매개변수 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1조개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냥 인간의 언어의 단어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한글, 예를 들어 한글은 단어 사전에서 몇 개나 될까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리신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는 100만 개 정도의 네, 단어가 있다. 100만 개 정도 네,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영어는 45만 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거기 51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퉁쳐서 한글 단어 100만 개와 영어 단어 50만 개, 그 정도가 이제 어휘 수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국어가 제일 많아요. 지랄 맞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우러 입장은 했는데 이렇게 나오진 못하고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휘 수가 많은데, 그 어휘 간의 관계들이 매개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관계가 복잡해져야 1750억 개가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만 개. 자, 단위를 올려볼게요. 천만 개,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런 식으로 가죠. 네, 1750억 개. 이게 이제 개수가 늘어나서 그 관계가 맺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계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언어학자나 수학자를 같이 모셔놓고 계산해보면 대충 나옵니다.
저는 1750개 정도의 숫자도 꽤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휘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고요. 예를 가지고 아주 복잡한 관계들을 만들 뿐이지 아주 좀 이상한 잘 안 쓰는 언어 경우에는 다른 언어, 그러니까 다른 어휘와 맺는 관계가 되게 처질 수밖에 없어요. 몇 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제외하고 나면 아무리 이렇게 우리 그 경우의 수를 이렇게 따져봐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저는 대충 GPT-3 정도 선의 그 매개 변수를 더 능가하는 일은 어려울 거다. 왜냐면 이게 언어로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앞으로 GPT-4, 5, 6, 7 나와도 매개 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언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현재의 방식을 더 밀어붙여서 기술적으로 강화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처럼 더하기 곱하기를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해도 현재 수준을 능가하는 뭔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추론이 있게 되는 거죠. 한번 그거는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개발 상당히 지연될 겁니다. 분명히. 네, 예견도 같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김재 선생님 다른 인터뷰를 보다가 이런 문장을 사용을 하셨어요. 사실 생성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챗GPT를 비롯한 다른 인공지능들은 자기동일성의 가치인 존재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어떤 친구라고 하는 것이 없고 몸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어 모델 안에서 자기 혼자 이 갇혀있는 곱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다양한 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자기동일성 안에 갇힌 것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넘어설 수 없는 존재이고 이 부분이 인간과는 참 차이가 많이 나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과 인간 지능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이 부분을 집단의식, 집단기억과 연결시키는 부분이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프리 힌튼이라는 이제 구글의 그 최고 엔지니어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분이 5월 1일인가요? 이제 회사를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이제 냈습니다. 이분이 근데 그 전에 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터뷰에서 사람은 이제 뭐 새로운 지식을 이제 습득하면 가령 이 방 안에 있는 이 많은 분들, 지금 500명쯤 오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이거를 나눠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인공지능은 순식간이라는 거죠. 카피, 카피, 카피 하면 되니까. 그죠? 따라서 인간보다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모든 개체가, 사실 인공지능 뭐 개체고 뭐 집단이고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데요. 아무튼 모든 개체가 동일한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새로운 어떤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진화가 더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진화라는 거는 다양한 변칙과 어떤 변이 이런 것들이 개입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인데 인공지능은 딱 스탑.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의 학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 온 새로 발견한 변칙들, 새로운 지식,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갖다 매겨줘야 얘가 겨우 조금 개선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인간은 어떠냐?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스로 뭔가 새로운 걸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새로 찾은 거를 생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를 통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거나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취하고요. 인간의 경우에도 유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 안에는 생명체가 그동안 수집해온 수많은 정보들을 유전자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동물 생물들과 인간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간은 이 지식을 문화의 형태로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집단 기억, 사회적 기억,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름은 다양하게 부를 수 있다. 문화기업 등등. 하여튼 인간 집단이 이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지식이 있고 이 부분에서 되게 특징적인 게 확인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들여다볼수록 신비로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령 돌독기, 우리 구석기 시대 그러면 무슨 돌 되게 무시하는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독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원석을 몸돌이라고 그러죠. 이 원석을 특정한 방향과 세기와 각도에서 깨야 돼요. 그 보통 한 6단계쯤 깨야 됩니다. 근데 어떤 단계를 기억한다는 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유인원들도 3단계 이상 못해요. 근데 인간은 다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종 산물 있죠? 최종 산물이 나중에 어디에 쓰일지, 그 돌도끼가, 주먹도끼가 어디에 쓰일지 기억하면서, 미래를 기억하면서 또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이 갖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발현된 최초의 결과물이 돌도끼인 거예요. 그 돌도끼를 만드는 그 기술과 그 기억을 좀 더 확장해서 오늘날 뭐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 그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쁜 짓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대단한지는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이 경우에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이제 뭐 그 개인의 천재, 뭐, 영감,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뭐 요즘에 이제 능력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잘났으니까 그 사람에게 보상을 엄청 많이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흥미롭게도 인간은 그거를 한 사람이 발명했지만 그 발명한 게 거기서 멈추면 끝이에요. 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재생산이 일어나질 않아요. 플러스 알파 그걸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게 보태지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비결은 이 하나의 뭔가를 발견했을 때 이게 횡으로 전파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즉,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그 기술, 지식, 노하우를 공유하는 과정이 1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단의 기억으로 만들어서 몇 마리가 그걸 까먹어도 계속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보완한 겁니다. 두 번째는 후손에게, 미래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교육의 형태로. 그래서 앞세대가 갖고 있던 거를 일단은 뒷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고 그 뒷세대 중 누군가가 또 하나를 보태오면 그거를 새로 형성된 그 지식의 덩어리 안에 보태가지고 또 계승하고 이런 그러니까 횡적으로 확산하는 과정과 종적으로 전수하는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면서 누적적으로 현재의 인류의 문화유산을 만들었다. 문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최초의 누군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런 덩어리로 확보된 어떤 공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특성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렀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지금도 그냥 본능에 따라서만 유전자에 새겨진 그 정보, 요거에 따라서만 행동할 뿐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고, 인간만의 특징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택도 없죠. 아메바는 훌륭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자기 안에서, 쉼없이 계산하고 복제하고 할 수는 있지만 자기 동일성에 갇혀 있는 대신 인간은 집단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종적으로 횡적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움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계신데요. 이 책에서 또 재미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창의성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예컨대 이 책에서 칙센트미아이의 이론을 조금 활용을 하시는데요. 칙센트미아이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감이나 혹은 창의성, 천재성을 이걸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천재적인
어떤 천재성을 그냥 한 개인에게 온전히 전수하는 게 아니라 그 천재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현장의 영역 또는 어떤 그 사회의 영역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한 개인에게 자기 개발이나 혹은 창의성을 전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다음 2부에서 바로 현실의 한국 대한민국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학과 위주의 대학은 없어져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가 없다면 이런 주장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창의성의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 혹은 사회의 조건 문제와 연결시키는 좀 배경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인간은 공동 존재예요. 그게 뭐에서 잘 드러나냐면 창의성이 발현되는 아까는 이제 제가 누군가가 창의적인 뭔가를 새로운 지식이나 뭐 기술 이런 걸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특정 개인이 그런 거를 할 수 있을까를 이제 다시 들여다보면 그거 역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단의 문제예요. 인간이 칙센트미아이는 헝가리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한 교육학자, 심리학자이고요. 이 창의성 이론의 아마 역사적으로 2인자쯤 될 것 같아요. 이 연구 업적으로 1인자 네 있고요. 되게 이 뛰어난 통찰을 보여줍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한 개인에게 주목했던 것과 달리 이 세 가지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창의성이 발현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세 가지 시스템은 첫 번째가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은 과거 지식과 기술의 집합체예요. 이게 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시스템이 개인입니다. 개인의 배경도 있고 그 개인이 그 안에 있는 걸 일단 학습해야죠. 학습한 후에 거기에 뭔가 변이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다른 짓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새롭다, 나름. 과거에 없던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개인이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되죠. 자뻑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검증받는 과정이 한편으로 필요한데, 그게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각 사회 부문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현장의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주면, 이 검증의 잣대는 그거죠. 과거 문화유산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충분히 새로운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검증 후에는 이걸 새로운 문화유산으로 편입시켜줍니다. 이 세 개가 함께 작동하는 거예요. 삼각형 형태로. 그래서 이게 이제 후세에 전달되는 이런 식인 거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부족하거나 이렇게 기능을 멈추게 되면 결국 창의성은 발현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창의성의 심화는 저 ICT 이 빅테크 기업의 창업자들이 저기 창고에서 뭐 시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신화화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과연 그 창고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주변의 다른 여건들, 그들이 습득할 수 있었던 지식과 대화할 수 있었던 동료나 스승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얘네들이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고 마치 그 다른 요소들이 다른 시스템 이게 없더라도 이게 될 것처럼 얘기한 건 좀 어리석은 거죠. 제가 이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면 이런 천재적인 결과물들이 아주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나올 경우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런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고 주변엔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없어요. 항상 상당히 좁은 지역과 좁은 시기 동안 다수의 이 창의적인 인물들이 각자 분야에서 결과물을 내는 이런 방식으로 역사 속에 이 창의성의 향연이 이제 펼쳐져 왔었다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면 중요한 게 결국은 특정한 문화적 조건이다, 사회적 조건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추적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국뽕스럽지만 지금 한류가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영역에서. 이게 왜 가능할까?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다른 지역들 보면 되게 지지부진해요. 그렇다면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특정한 풍토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더 알아낼 필요는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걸 잘 알아내게 되면 그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필요하고 특히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뭐 자유가 필요하고 등등. 자유민주주의 그거 말고요. 자유. 네, 자유가 따로따로다. 예, 조성되어야 그 안에 사람들이 실험도 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문화의 꽃, 지식의 꽃, 기술의 꽃이 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사회 조건을 만드는데 우리가 전념해야지 어떤 한 개인을 뭐 학원에 가둬놓고 이렇게 패면서 키우는 이런 황당한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결과물을 낼 거다라고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능력주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신화한 거죠. 그 개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엄청난 뒷바라지가 있었다. 주변에 도움이 있었다. 또 희생이 있었다. 이렇게 접근해야 이게 될 겁니다. 사실 김재인 선생님이 한 3년 전에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 전문가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모두 다 하신 이야기가 사실 한국 사회는 창의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성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이고 이 교육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진정한 의미의 융합교육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소위 이야기하는 융합은 약간 퇴색된 의미의 융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김재인 선생님이 그때 한 3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오셨던 하나의 교육제도 중에 하나가 학부와 학과를 없애자라고 하는 굉장히 과감한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3년 전에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가능한가? 라는 이런 굉장히 좀 생뚱맞은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나온 교육부의 기사를 보면 내년부터 실제로는 대학에서 학부와 학과 제도가 폐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계속 김재인 선생님이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결진해 왔었던 문제의식은 어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암기 위주, 여기서는 주입식 암기 위주 혹은 어떤 빼기식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창조성의 발현과 교육의 문제도 한번 좀 거시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교육부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네. 제 뭐 의견이 반영됐다 이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가 물음을 계속 던져왔었고 지난번에 다른 북콘서트에서 양승훈 교수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뭐냐면 너무 엘리트 중심의 어떤 대책 아니겠느냐. 1등부터 이제 한 반이 한 30명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1등부터 5등까지의 고민을 얘기한 거 아니냐. 실제 중요한 게 보통 사람들, 즉, 6등부터 25등 정도 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뭘 할 거냐. 이걸 좀 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100분 동감하면서도, 그래도 엘리트의 역할은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몫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 소양에 해당하는 어떤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장된 문해력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어떤 정보를 접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종합하고 가공하고 표현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연구를 하든 업무를 보든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책임을 지는 사람일수록 그런 역할을 더 잘 수행해야 하는데
이제 이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5명 정도면 30명 중에 5명이면 그래도 한 15% 되죠. 그러니까 그 인구가 잘하면 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장된 문해력이란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의 자연어 중심의 그 문해력 말고 플러스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보 처리, 습득, 해독, 발현 능력인 수학, 과학, 예술, 디지털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다룰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해력이 필수고 모두에게 뭐 그게 다 교육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게 이제 기본값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수행하는 교육활동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보면 확장된 인문학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확장된 인문학 교육을 일종의 보편교육으로 누구나 받아야 하고 여기서 빼기식은 곤란하다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빼기라는 건 뭐냐면 그 기본 문해력, 그러니까 확장된 문해력 중에 어렵다고 안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근데 현행 교육체제는 뭐 통합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빼기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교육이에요. 그건 문과 아이들에게 뭐를 안 가르치는. 왜냐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데 꼭 필요한 능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치는 빼기식 교육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는 좀 과격하게 문과를 없애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문과 애들이 배우는 뭐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거 어떡하냐 라는 그 뭐죠? 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전혀 반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되는 건 문해력이에요. 따라서 읽을 수 있습니다. 문해력을 갖추면. 아시겠죠? 확장된 문해력을 갖추면 역사건 문학이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안 가르친 후에 뭘 하라. 수학 안 가르친 후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수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그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확장된 인문학, 이거를 이제 그 교육의 디폴트로 삼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효과로는 이제 애들이 학부 중간 또는 학부 과정 뭐 짧은 이제 단축할 수도 있죠. 학부 과정을 3년으로 줄일 수도 있는데 그걸 밟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전문 분야를 찾아가야죠. 당연히 저처럼 철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문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가야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10년쯤 15년쯤 후에 다시 만나도 기본 언어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융합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융합은 거의 불가능한 숙제예요. 안 됩니다. 다 언어가 달라서 서로 사용하는 말이 달라서 대화가 안 돼요. 이건 겪어본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대학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융합 프로젝트. 공대 교수랑 뭐 경영대 교수랑 인문대 교수가 만나가지고 밥 먹는 거 이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아주 어린 시절에 언어를 충분히 확장된 언어입니다.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뭔가 미래가 있지 현재 형태로는 어렵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제가 김재 교수님의 이 교육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한 유튜브 채널이 생각이 났는데요. 유튜브 채널 중에 킥 서비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채널이 어떤 거냐면 10년 뒤에 대한민국을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되게 앞에 나가서 한번 예상을 뭐든지 다 과하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033년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까라는 그런 영상을 코미디언들이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그 중에 한 영상은 이런 확장된 인문학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외주화해버리는 시스템이 되어온 거죠.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방법을 과외를 받고요. 학교에 가면은 이제 교수는 없고 AI 교수가 그 교수를 복제 인간을 해서 막 배우는 저출산 대처학과 뭐 이런 데에서 한 명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그려내는 그런 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영상에 한 10만 명 이상이 구독을 하고 그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좀 인기가 끌고 있는 거 아마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한 시간 가량 김세희 선생님 모시고 생성 인공지능이 어떻게 빛과 그림자가 될 수 있고 이 그림자를 좀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서 인간의 창조성과 교육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한 가지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 질문을 하나 하고 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 가지 교수님의 의견에 모두 다 동의를 하지만 딱 한 가지 걸리는 제목 중에 하나는 이 책의 부제이기도 한 인문학 르네상스라고 하는 부제인데요. 아시다시피 르네상스는 어찌 보면 신에서 인간으로의 중심 이동이 된 인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비트로비우스의 인간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며 어떤 보편적 모델로서의 인간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르네상스는 그 보편적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인간들과 존재들을 모두 다 배제해온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I 시대에 또다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이 용어를 꺼내는 것에 대한 약간의 어떤 위기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뭔지 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요. 그럼 뭘까? 이게 이제 르네상스면 다시 부흥하는 거, 부활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 먼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전제하는 인간은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제 인간인 것 같아요.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새로운 걸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많이 추구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잡스러움, 변칙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걸 공유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인간은 규정학에 따라 수백 가지로 규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명의 어떤 정수 그게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인간을 우리가 다시 찾는 거야말로 시대적인 과제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반론 같은 게 전개된다면 어떤 인간이냐를 먼저 공유하고 나서 과연 내가 이제 당신이 원하는 게 어떤 인간의 복원이냐 이런 걸 이제 논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 없이 넘겨짚어서 뭐가 인간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얘기를 시작하면 사실 대화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중심의 어떤 인간 중심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인간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김재희 선생님이 이 책에 담기신 모든 이야기들을 하기에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